575돌 한글날을 맞은 지난 9일 서울 인사동 피막골에서 보낸 희망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글 희망을 전하다 전시회가 문을 연 건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희망과 격려,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곳은 그야말로 핫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창작자이자 기획자입니다. 이혜경 백파선 역사문화 아카데미 대표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뵙는 건 아닌데 다른 신분으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네네. 예, 정치와 문화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백파선 역사문화 아카데미 대표이면서 백파선 콘텐츠 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서울시 의원을 지내신 거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네. 현재 그 백화선 역사문화아카데미 대표로 활동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화선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역사적 인물이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아 네, 아 400년 전에 그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의 이름 없는 아내. 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편과 함께 있던 그 도공들 가족들을 이끄는 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로 평생을 그러니까 96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손주가 그 할머니의 높은 뜻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100살까지 산 신선 같은 노파 이런 의미로 호를 지어드리면서 그 묘비명을 새겨드립니다. 그래서 백파선이란 이름을 갖게 된 거죠. 네. 네. 이번 전시회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번 전시회 대표님 작품도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작품인가요? 아 사실 이 전시회가 저 혼자 전시를 기획한 것이 아니고 네. 꽃원 프로젝트라고 공연 기획을 하시는 그 한선우 대표와 그다음에 픽프라고 하는 그 미디어 아티스트인 최병인 감독님 이렇게 세 명이 공동으로 기획한 작품입니다. 이번 네. 것이.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예술가는 아니지만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백파선 저희 그에서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예술가들의 수공예품들을 모아서 전시를 했고요. 판매하고 있고 저는 제가 이제 수공예품들을 그 손으로 만드는 뭐 뜨개질이라든가 재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백파선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분들의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 네. 우선 꽃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소재로 해서 음악과 민화, 그다음에 도예, 사진, 미디어 아트 그다음에 순수 회화 뭐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이번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시회가 열린 날이 한글날이었어요. 네네. 그날을 딱 집어서 열리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지금 세종 이야기 미술관이라고 하는 작은 미술관의 관장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는 그 세종의 캐릭터를 종이로 페이퍼 토이를 만들어서 역사가 있는 그 아트 상품이라고 보기에는 교육 자료로서 세종대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신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한글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글날 이것을 개막을 하면 좀 더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 전시가 열리는 장소가 갖는 의미도 좀 특별하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 복합문화공간 인사동 코트인데요. KOTE 해서 영어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네. 않고 그 거기에 운영 대표님이 꽃이 피는 뜨락이라는 걸 줄여서 코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그곳은 33인의 그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극장이 있던 터도 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승동교회라고 처음으로 백정들이 예배를 본 곳, 그러니까 양반과 상민이 함께 예배를 본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만큼 그 뜻을 기리는 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인사동 코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러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그런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2년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뭐 절망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끝에 이런 전시를 하게 됐는데, 한글의 의미를 더할 수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 꽃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듯이 그 기쁨, 희망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동 초입로에 피막골이라고 하는 곳의 초입에 있거든요. 거기에 그 코트에 오시면 200평 규모의 33명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문화예술을 즐기실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작품도 사실 수 있으니까 이거만큼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동 네. 코트로 오십시오. 네. 희망과 위로 그리고 격려가 있는 곳, 거기에 한글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곳, 한글 희망을 전하다의 기획을 맡은 이혜경 백파선 역사문화아카데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